이제 한 곡 더 전해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에서는 쌀, 말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 나오는데 오늘 참가하신 분들의 영상 이따 제가 12시 넘어서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내일 본인이 부르신 노래 제목으로 쌀마 치시고 뒤에 제목 치시거나 클라비스 노래자랑으로 검색하시면 나오게 올려드리고 우리 1등 하신 분 영상은 인스타에 인스타나 그 네이버에서는 범계 클라비스 이렇게 치시면 되거든요. 또 가끔 그 와인이 생각나시거나 술 생각나실 때 한 번씩 본인 노래하신 거 처음으로 간직하시라고 올려드리니까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정보에 제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. 마지막 곡 한 곡 더 전해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8월 15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업 9주년 행사로 여러분들 와인프리 행사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9월 1일 안에 오실 때는 꼭 참고하셔서 주변에 와인 좋아하시거나 저희 바틀샵 수제 맥주도 굉장히 맛있거든요. 한번 드셔보시면 좋은 기회 되시고 제가 와인프리 할 때마다 와인이 같이 겹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1년 동안 오시면 저희 클라비스에 있는 와인 60가지 정도 드셔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. 저희 클라비스에 한 110가지 정도 와인이 입고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반은 드셔보시는 거니까 즐거운 시간 또 함께 되시고 저희 여기 가격표랑 제가 그 와인 스토리 카드가 다 붙여져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인을 좀 쉽게 고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예전보다는 한 10,000원에서 15,0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여러분들을 드시는 셈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조금 더 한 병 드시는 분보다는 두 병, 세 병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 여러분 와인은 각 1병 이상은 좀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? 너무 많지 않게 네. 각 1병 이상 드실 때는 조금 물도 같이 드셔가면서 드셔야 되거든요.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드셔주십시오. 마지막 곡은 멜로망스의 해피송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주말인데 주말 저희 클라비스는 금토는 3시까지 평일은 2시까지거든요. 여러분 즐겁게 계시다 가시고 제가 이따 내려가서 또 서비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는 감자튀김을 서비스로 해드렸는데 오늘은 지금 뭘 해드릴까. 여러분 감자튀김 드실 분 손들어 보세요. 없으시네요. 아직 여기 네네 감자튀김 또 튀겨드릴게요. 마지막 곡 해피송 전해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. 이제 오늘도 날씨가 꽤 덥긴 했는데 아무리 더워도 한여름보다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여름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 가을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추워지기 전에 여러분 이 여름의 마지막 여름을 조금 물론 뭐 좋은 술을 드시면 더 좋겠지만 또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세요. 해피송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
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김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